이집트는 이전 강제에서 만든 커브들 이용해갖고 측면에 서피스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커브가 좀 헷갈려 보이는데 컨트롤 B키를 눌러서 감춰주겠습니다. 이전에 이 루프레일용 커브를 만들었고, 이전 강제에서 루프레일용 커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 커브들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서피스가 만들어질 때의 형태를 필자가 어느 정도 제 의도대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서피스를 만들 건데,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서피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TCM 선택합니다. 이 정도 위치에 두고, 이쪽 싱글 커브 말고 탄젠트 커브 선택하고 여기 클릭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탄젠트 커브 선택되어 있고 여기 체크되지 않은 거 확인한 상태에서 여기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쭉 선택됩니다. 미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선은 내비두고 요쪽을 이렇게 쭉 선택하겠습니다. 요쪽을 쭉 선택하려고 하니까 여기 싱글 커브를 해주고 여기를 찍어줘야 합니다. 교차점에서 끝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찍었을 때이 왼쪽이 찍힐 수 있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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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또 여기 또 클릭. 그래서 지금 선택한 것들을 라스트 프라이머리로 집어넣기 위해서 미들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커브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찍어 나가면 됩니다. 여기도 탄젠트 커브 말고 싱글 커브 스탑의 인터섹션 교차하는 곳에서 선택을 멈추도록 체크하고 이쪽 클릭합니다. 선택됐습니다. 미들 클릭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얘 찍고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커브 1과 프라이머리 커브 1과 크로스 커브 2가 만나지 않았다. 이 커브와 이 커브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여기 선택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클릭하고 미들 클릭합니다. 그럼 이 커브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커브. 또 여기도 추가하겠습니다. 예, 클릭. 또 이런 메시지 뜨는데 여기 빨간선과 빨간선 연결 안 돼서 그렇습니다. 클릭하십니다. 미들 클릭하고 계속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클릭, 또, 클릭, 미들 클릭. 추가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부분, 여기. 클릭, 미들 클릭.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서피스가 통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여기서 위에 하고, 좀 탄젠트하게 연결하고 싶다. 위하고 탄젠트하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다른 데는 다 탄젠트하게 연결됐는데 여기가 탄젠트하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하고는 탄젠트하게 연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에러가 떨어지게 되고 굳이 탄젠트하게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탄젠트하게 연결을 안 하더라도 커브들이 탄젠트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같이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커브들을 조금씩 조절하면 서피스 형태가 바뀌니까 알아서 한 번씩 조금씩 조절해 보시고 그리고 이 커브의 용도를 확실히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커브의 용도는 이쪽 지금 보면은 얘는 루프 레일입니다. 이 자동차 보면 여기 뼈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뼈대 부분이 지나가는 위치를 얘를 이용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얘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얘를 그려준 후에 생성되는 서피스들이 얘를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커브 그리고 만나게 한 겁니다. 여기 커브, 이쪽 커브,
브릿지 커버. 그러니까 오른쪽에 즉 여기서 보면은 우측인데 이 서피스를 그릴 때, 이 서피스를 만들어줄 때 서피스가 아무 점이나 다 통과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요 점을 통과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요 지점 또요 지점 요 지점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커브를 그려준 겁니다. 이 커브 끝에를 이쪽하고 G1이라든지 뭐 연속성을 주지 않고 그냥 G0로 했는데 그 이유는 얘는 위치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쓸모가 없어갖고 굳이 맞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측면에 생기는 서피스의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해서 또요 지점을 지나가야만이 나중에 루프 레일을 여기에 만들어주고 여기서 또 자르게 됩니다. 이 커브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서피스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